테슬라의 요모조모를 세계모 영감을 받는 거야. 저... 영화관? 우와. 넷플릭스? 이렇게 늦게 뜨는 거야. 우와! 좀 민망하시... 진짜 매력적이야. 세련된 디자인에 저는 휠을 큰 휠을 달았고요. 그 색깔도 은색 대신 검정색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당깁니다. 테슬라 Y 모델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디자인이 차의 특징입니다. 테슬라의 주유구입니다. 열리죠? 원래 자동으로 열립니다. 엄튜브. 자, 테슬라의 요모조모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차 키가 이렇게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차 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이 제 차입니다. 비키 할 수 있어서 문이 지금 잠겼죠. 열리죠. 트렁크를 네 하면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이 대시보드, 깨끗한 미래적인 대시보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밀어도 이렇게. 우와. 아직 새 차라서 어머 표준도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닫히고 열립니다. 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저희 천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뚫린 천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올리게 되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대박. 보이시죠? 충전되고 있는 거. 충전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두 개의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고요. 실패티를 안 하면 이렇게 테슬라는 하라고 알람을 알려주죠. 제가 여기 실패티를 합니다. 제가 하면 이 모니터가 다시 꺼졌죠. 스티어링 휠 또한 여기서 상, 하, 후, 우와. 전 이렇게 모든 걸 다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 모드를 정해놨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 원래 모드로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없나? 아직 잘 모르겠네요.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리고 테슬라의 그 가장 강점, 인터넷. 강점. 네. 인터넷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화관. 우와. 넷플릭스. 네, 와이파이가 공짜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늦게 뜨는 거예요. 된다. 저는 지금 베르사유라는 이 영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화질 짱이다. 네, 제가 지금 시즌 2에 6화까지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 순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에 이렇게 아주 화질이 좋죠. 한번 틀어볼까요?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커다란 아이패드인데요. 여기서 다시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서 토이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에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대박. 네, 스케치패드를 여기 뭐 영감을 받는 거야. 착착착착착. 산타 모드는 그건 뭔 거예요? 우와. 캐롤이 나오나요? 네, 겨울에. 보통 이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경적음에 굉장히 다양한 와우. 경적음이 있어요. 미리 듣기. 네, 소소리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방구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락션 네. 누르면 저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와, 대박.
그런데 제가 방구를 했다가 크랙션도 잘 안 울리지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지금 또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크, 겨울에 요거 오, 요거 꿀멍. 네, 요거 그냥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꿀멍 꿀멍 꿀멍을 하는 이런 모드 테슬라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드들이 테슬라에 있고요. 큰 아이패드 같은 거대한 스마트한 이렇게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 우와. 네, 수납 공간들이 아주 넉넉하고요. 여기 또한 어머나. 네, 여기는 제가 장바구니. 네, 항상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 미키, 안전벨트, 그리고 항상 손소독을 해야 되니까요. 손소독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별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네. 엄튜브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그래서 빰빰 이렇게 하면 지금 자율주행이 됐어요. 이거 자율주행 모드 된 거 보이시죠? 지금 자율주행.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발은 다 떼고 대신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잡고 있어요. 전 이제 정규 속도에 맞춰서 세팅을, 그러니까 규정 속도에 맞춰서 자율주행 모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이게 발이 자유롭죠. 이게 제가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건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로 기름을 쓰지 않고 한다는 것, 두 가지 큰 메리트가 저에겐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 이 차가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하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 자율주행을 하면 차량 간 거리도 한번 찍어주실래요? 차량 간 거리를 제가 지금 한 대예요. 도시면 한 대, 두 대, 두 대 정도 거리, 세 대, 세 대 정도의 거리, 뭐 이렇게 제가 네 대까지 거리,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테슬라는 모든 게 다 이 전광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가 딱 오면 이걸 누르죠. 여기를 딱 누르면 이 와이퍼 작동도 여기 버튼 하나로 다 됩니다. 이걸 누르면 와이퍼가 됐죠? 세 개의 모드로 하면 와이퍼가 빨리 움직입니다. 하나를 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와이퍼를 끄고 싶으면 끕니다. 다시 와이퍼를 키고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게 다 계기판을 통해서 슬라 브이로그예요. 일단 슬라를 찍어주세요.